산사 법무 향연 만발 공양 청운 철산 대화상 대승정 대성통 총재 수대 법회를 오늘이 11월 19일 대승불교 총본산 천령고찰 한광사에서 공예위원 일동으로 연합불교 방송과 한국불교방송 공동 후원으로 봉행을 하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서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령고찰 한광사 주지 원효 도경 스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기도 이렇게 좀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바람도 많이 불고 힘든데 이렇게 오늘 그 청재 초대 법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곳 천년고찰 한광사에서 봉행하는 산사의 법원 향연 대법회에 동참하여 주신 큰스님 사부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법왕예하 용화불교 교령 청강자승종 큰스님, 세계불교 성황청 세계성황연화큰스님, 한국불교방송 이사장 대봉큰스님, 한국불교 1월조계종 월삼해황큰스님, 연합불교방송 총재 보현존자님, 선동불교문화원 해원큰스님, 한국불교연조계종 정은큰스님, 대한불교 해동불교달마종의 주강걸천큰스님, 대한불교 서각종 원각큰스님, 한국불교 달마조동종 총무원장큰스님, 대성불교 달마종 정암큰스님, 석가불교 조계종 용기큰스님, 대중불교 삼론종 정각큰스님, 그리고 만선문도회 무비 도현큰스님, 독도사랑중앙회 해암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간 관계상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참석해 주신 여러 대득큰스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법회가 원만히 회양되고 오늘 참석해 주신 불자님들, 사부대중 여러분들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력이 늘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주에 충만하사 안이 계신 곳 없으시고 만유에 평등하사 두루 살펴신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자비의 문을 열고 구원의 실상을 밝혀 주시옵소서. 오늘 신라 천년 고찰 한강사에서 평화기원 나란정 대법회를 봉행하며 인류의 평화를 기원을 간절히 발언하옵나이다. 자비하신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이 참성품 등지고 탐진치 삼독의 번뇌 속에서 모든 세계 모든 생에서 지어온 일체의 악업을
일심으로 부처님 전에 참회하옵나이다. 이제 저희는 부처님의 원력에 힘입어 백천만금에 만나기 힘든 불법을 만나 지니게 되어 거듭 태어났습니다. 악업을 벗고 새 생명을 얻었나이다. 거룩하신 부처님, 고해에서 헤매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바에 놔두신 거룩한님을 저희들의 최고의 한의로 최고의 감격으로 맞이하나이다. 대지도 감동하여 몸을 떨며 모든 생명에 충만한 은혜로 온 세상을 온 세계 오색의 빛을 더하나이다. 천상과 인간의 큰 스승이시며 모든 중생의 어버이시며 부처님이시여, 온화업건대 부처님의 자비강명이 법계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불기 2563년 11월 19일 한국불교 태극조계종 지도법사 초민합장. 대승정으로 추대되는 청운 청산 큰스님의 양력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운 큰스님은 법명은 철산입니다. 방호는 청운당, 속명은 김선재, 법계는 구족계, 비부, 대종사, 승왕, 대승정, 대승통을 오늘 받는 날이고, 승왕은 20년 전에 금강 휴게소 있는데 거기에 열애종이 있어요. 경부선 고속도로. 여기서 사람이 몇천 명 모여서 공식으로 그때 승왕 추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 대한불교 조계종 한강사, 여기 지금 이 자리에요. 만선 큰 스님을 은사로 득도를 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강사에서 두심 스님의 삼위계를 수지하고 대한불교 일붕 선교종 서경도 큰 스님을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법계 고시 일원으로 선덕부터 시작을 했어요. 선덕. 예. 그리고 중덕. 그리고 전법사. 대덕. 대승정 오늘 추대를 받는 날이고요. 용산종으로 창종을 1998년 용산종을 창종했고 경호무술연합회 조직위원장, 세계불교 승왕청으로부터 승왕추대를 공식으로 추대받았습니다. 세계불교 승왕청 지금 현재 최고위원, 대한불교 종단총연합회 이사, 초종교 성직자연합회 실무장, 한국불교 종단총연합회 실무장, 대한불교 승단연합회 실무장, 국제불교 승가의 부총재가 부총재로 추대되어 있습니다. 대한불교 용산조계종을 용산종으로 개명을 했어요. 종무법인, 세계불교 단체 총연합회 이사, 지금 현재 세계평화연합법인의 부총재, 세계평화불교종단 부총재, 팔공산 문화평화의 대표, 세계불교 총본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총재와 대승정으로 추대를 하겠습니다. 수상으로는 무궁화 평화상, 세계 평화상, 반계 기관장 상을 두루했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운 철산 큰 스님의 대승정 추대패를 추대패와 기념패 인장 등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대패 대승정 대승토 청운 철산 김선재 대승불교 총본산 총림, 큰 스님께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대해명을 이어받아 역대 고승의 시민을 면면이
계승하여 오시며 생활불교 실천에 기수가 되어 대승불교 총본산 대승통으로 추대합니다. 신라철령고찰 항망사에서 불기 2556년 11월 19일 대승불교 총본산 총림 추대위원회 일동. 예,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불교 총본산을 상징하는 인장을 봉정하겠습니다. 뭐 큰 스님께서는 빼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인장은 용어로 지장되어 있으며, 저건, 저 한국에서는 저 지금 파는 기계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저 기계가 없어요. 아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저 도장을 팔 수 있는 인장 기계가 없어요. 아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그만큼 귀중하게 새겼다는 건 뜻입니다. 예. 예, 여기다 우리 저 사부 대중에 한번 찍어주세요. 그렇게 빗으로 찍어주세요. 예, 예, 부처님은 빗으로 왔습니다. 저 수왕 대승토의 인장을 우리가 모두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대승통을 상징하는 그 모자를 공식으로 관모라고 합니다. 모자를 쓰세요. 예. 예. 모자 벗고, 날씨가 좋아서 그런데 모자를 벗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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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불교 총본산 총림의 주석을 하는 철산입니다. 우리 대승불교 종단 전체 연합회에서 먼 길을 마다하시고 이 본고장에 한강사까지 찾아주시는 각 종단의 대덕 큰 스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불교를 위해서 항상 앞장서서 큰 일을 하시는 우리 법왕자님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축을 위해서 큰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에서 이 도량까지 찾아주신 데 너무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광산은 영천은혜사보다도 역사가 깊고 80년대에 석영부 큰 스님이 대한불교 조계종을 나오시면서 바로 대승불교를 창건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만선 큰스님이 재중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내오면서 너무나 이 도량이 쓰러지길래 제가 다시 재창건을 하기 위해서 시발점을 들여놨습니다. 여러분들도 다같이 동참해서 깊은 의논을 하면서 불국정토를 이루는데 앞장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만발공양에 모두 다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박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교 방송 총재 보현존자님의 간단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먼게 오늘 바람도 굉장히 찬데 이거 먼 곳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신라 천년고찰 영천 한강사에서 평화비원 나란정 철산 대종사 대승정 추대법회를 봉행하는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소납은 깨침의 소리 불국도건설 연합불교방송 총재로 불의대 광명을 수놓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부름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법회는 청원철산 큰스님을 대승통으로 추대하는 자리로 이 자리에 세계승학연합큰스님, 자성종 큰스님, 해종 달마종 걸천 큰스님, 한강사를 오랫동안 지켜온 정삼 큰스님, 한강사 주지스님 등 이 법회를 봉행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일이 다 한 번쯤 이름을 불러보고 싶습니다만 부르지 못하고 축하해 주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불교는 노래하며 춤추며 베풀며 함께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의 정의는 부처님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모두 한결같이 즐겁게 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치 여기가 정말로 극락세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500년 전 의상대사께서 이곳을 사찰을 건립하고 많은 유물을 남긴 것은 오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글로만 전해내려오는 죽은 이를 극락으로 인도하는 보살 일로왕 보살을 칭견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고맙습니다. 불기 2563년 11월 19일 연합불교방송 총재 보현. 오늘 제가 여기에 오신 분들에게 굉장히 미력하나마 요즘에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 모두 다 부자가 되라는 진언을 제가 잠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옴 따레 뚜 따레 뚜로에 쇼와 사바 옴 따레 뚜 따레 모두 다 성불하십시오. 동분서주하고 계신 세계승왕인 연화 큰스님을 격려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스님 반갑습니다. 젊은에 들어설 때 거의 천년이나 보았을 법한 고목들이 준비한 모습을 보고 마치 중국의 거대한 사찰 입구에 있는 일주문 또는 단기가 걸려있는 단간지주를 보는 듯했습니다. 오늘 철산대화상님의 대승통 대승정 법계 품계를 받으시는 이 법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서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불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법회를 통해서 이 도량에 부처님 가피, 부처님의 광명이 다시 한번 천년 신라의 불꽃을 피웠던 것만큼 깃들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자의 호루사 사자구
백년이 36,000이여 불여승가 한일하니로다 하나 백년이 3만 6천일입니다. 우리가 백년을 살면 과연 나는 어디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살면서 어떻게 겁세를 겪고 내 생애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여승가 반일하니라 속세에서 백년을 머무는 그 시간의 억겁의 법체 속에서 지은업을 부처님 도량에서 한나절 살면서 모든 것이 소멸되는 거룩한 부처님 성지의 도량 승가의 수행처입니다. 이러한 도량에 대승 불교 하나에서 그야말로 대승정이라고 하는 아주 거룩하고도 거룩한 대법사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거룩한 일이다. 남방불교에서 승왕대승왕 승정대승정이 남방불교 법계에서 주로 많이 주대가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근데 우리 한강사 도량에서 우리 절산 대승정께서 이렇게 통종으로 탄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해동대한의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과거로부터 지은 업장 이 순간 다 소멸하고 지금으로부터 새로 깨끗하고 맑고 투명한 아주 그러한 평화의 세계를 시작해 가시기를 재불보살님께 귀 축원하면서 간단한 법문 답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이건 이제 내가 이제 법왕으로서,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정계금강경, 지혜금강경, 우리 대승정, 오늘 추대가 되셨으니까, 제가 이걸 하나 가서 선물을 해서, 우리 승정께서, 저녁에 편히 와자 할 때도, 누우셔서 쉴 시간에도, 머리 위에서 금강산매가 항상 지혜의 회전 바람을 통해서 무한 광채가 이루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걸 전하고자 합니다. 예, 저 총장님 내려오셔서 임영장, 원효도정, 김동원, 신라고찰 한광사 주지, 귀하를 세계평화연합법인의 세계불교승왕청 종립 삼장불학원 정관에 얻어서 삼장불학원 교수로 임명합니다. 삼장불학원 설립자, 삼장법사 세계불광 일봉서경부, 현재 여기를 대표하신 분은 시인, 철학박사, 문학박사, 신학박사인 세계승왕 연화 큰스님께서 큰스님과 인터넷 또 법왕님이 우리 미륵법왕님은 또
허경도 스님의 수제 상자입니다. 그래서 이분과 오늘 또 대승정으로 수제받는 출산 대승정 스님과 세 분이 함께 이 불교 포교를 열심히 해달라는 뜻으로 임명장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탄령 준비했어요. 탄령. 앞으로 돌아주세요. 됐습니다. 하나 더. 예, 이 메달은 역사를 긴 사람입니다. 소련 대통령 고르비. 소련 대통령 고르비라고 해서 세계 지도 2만이 나왔던 분.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한테 들려가지고 감사장을 받았어요. 이 메달은 그냥 메달이 금, 은, 동, 실버로 제작했습니다. 아주 귀중한 메달을 지수님께 걸어드리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스님을 향해서 자 연서 주세요. 사홍서를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한 곡 좀 뽑아.